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확인해볼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일수록 쉽게 살을 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도 주사기를 통해서 살을 뺄 수 있는 나라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 출시의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위고비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위고비의 위력이 시장에서는 더 부각되기도 했었는데요. 위고비 같은 경우는 식욕을 억제하는 GLP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도 진작에 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거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 현지의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난해만 5조 원 넘게 공장 증설에 투자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조 원 규모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. 그로 인해서 공급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현재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위고비가 이미 출시가 된 상황인데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월 37만 원이라고 합니다. 다만 국가별로 적용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가격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렴하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옵니다.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굉장히 비싼 약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정말로 출시가 된다면 국내 시장의 비만 치료제 말 그대로 바로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. 다음 페이지 통해서 현재 국내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위고비가 출시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시간 문제다라고 하고 현재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싹센다와 큐시미아가 두 강 구도로 굉장히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고비의 임상 기간 안에서의 체중 감소율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싹센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위고비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게 한미약품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. 다만 2028년이 돼서야 비만 치료제 출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, 그리고 지금 출시가 된다면 위고비가 국내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페이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,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. 지속적으로 시장의 전망치가 우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2030년까지 연평균 50%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산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막 개화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여러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테마에 묶이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요. 이 위고비 출시로 인해서 국내 제약주들 오히려 순항이 아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을지 또 우려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계속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.